늦었어. 미안해, 좀 늦었어. 많이 기다렸구나. 근데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만나게 된 것 같아서. 그치. 처음에 친구들이랑 이제 술자리가 있었는데 다 같이 아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한테 잠깐 들려라, 얼굴 보자 이렇게 했는데, 어릴 적에 같이 운동했던 친구가 이제 이전에 친했던 친구들 좀 인사하러 가야 될 것 같다, 그래서 같이 가자, 그래가지고 가게 됐고,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났었습니다.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어요. X는 저를 좀 특이한 애로 봤었고요. 저는 X를 좀 되게 차가운 이미지로 봤었어가지고 친해질 일이 딱히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이제 바로 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죠. 왜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 같은 링크장에서 운동을 했었더라고요. 코치님은 다른데. 근데 이게 신기한 게 둘 다 쇼트를 했었으니까 제가 처음 서울을 올라와서 스케이트를 탔던 곳에서 이 친구도 같이 타고 있었어요.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아요. 뭐 이렇게 막 간식이나 뭐 음료수 사러 갈 때 되게 해맑게 막 아 이러면서 막 뛰어가는 스타일.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여의도 가서 인스타를 올렸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상대 DM 와서 뭐 여의도면 잠깐 밥 먹을래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었죠. 갑자기 만나가지고 밥을 먹고 바로 오락실이 있더라고요, 옆에. 그래서 오락실을 보더니 신나서 혼자 뛰어가더라고요. 그때 그 오락실에서의 모습이 저한테는 X가 이성으로 보이기 시작한 첫 시작점이었는데, 저한테는 너무 새로운 캐릭터였거든요. 막 그 이 28살 나이에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면서 너무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, 농구를 할 때 정말 해맑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반했어요. 농구하고 오락실에서 그렇게 해맑은 모습이 꽂혔다고, 그 대화에서 이제 저한테 마음에 든다고 말을 바로 한 거예요. 되게 귀여웠어요. 되게 귀엽고, 이런 사람이 내 와이프면 나도 정말 행복하게 일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 더 힘내서 살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. 되게 확신에 찬 그 모습들에 제가 나쁘지 않네 이렇게 돼가지고, 그럼 이제 사귀는 거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귀게 됐어요. 거의 첫눈에 반하는 게 맞다고 봐야죠. 당직 근무하는 날 말고는 대부분 다 X랑 만났었어요. 퇴근을 하면은 보통은 되게 힘들어서 뻗을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. 그 힘든 티를 한 번도 저한테 낸 적이 없어요. 전혀 힘들진 않았어요. 오히려 일하면서 쌓인 피로들이 싹 씻겨나가는 느낌? 제가 원하는 데이트를 많이 했었어요. 제일 많은 데이트를 한 거는 오락실, 노래방. 제가 손치겠다, 손치겠다. 1쿼터는 넘겨야지. 데이트의 마지막은 항상 인생 내 컷이었어요. 되게 밝고 에너지가 좋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. 잘 어울린다, 저러고 보니까. 또 진짜 예뻐한 거네, 상정 씨를. 민영이는 되게 정적으로 휴식을 취하는 애예요. 한번 제가 물놀이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민영이를 데리고 갔는데 넥스는 인생에서 첫 빠지였었어요. 교통사고 후유증이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이 너무 아프더라고요. 그냥 상대방이 좋아하는 데이트 하는 게 저도 재밌었고,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새로운 것들도 해보는구나 라는 그냥 생각으로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. 그 호캉스를 갔던 거는 완전히 X가 원해서 간 거였었는데 되게 좋았어요. 고기 구워 먹는 것도 너무 좋았고. 자기 화이팅! 해운대 바다
같이 붙어 있었을 때 밝은 모습이 너무 에너지가 좋았고 아 뭔가 이 밝은 모습을 평생 지켜주고 싶다. 정말 딱 그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라고요. 많이도 귀여워. 놀러 다녔네. 되게 반대라서 끌렸나 보다. 성격이? 그러면은 궁금한 게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뭔가 후회가 됐던 게 있어? 솔직히 후회되는 부분들이 많았지. 아마 우리가 그렇게까지 싸워야 할 그것도 아니라 생각했거든.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너무 초반부터 막 서로가 너무 좋고 설레서 막 엄청 먼 미래 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만났었잖아. 뭔가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조금 더 부딪힌 것도 있지 않을까? 그런 생각도 들었어, 사실. 저는 결혼을 생각했던 거는 X가 처음이에요. 진짜 결혼을 하고 싶은 남자는 저희 아빠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X한테서 저희 아빠 같은 모습이 좀 이렇게 몇 가지가 보였어가지고 제가 끼니를 잘 안 챙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제 끼니를 되게 신경을 써요. 근데 그 36시간의 일을 하고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줬어요. 은퇴하고 나서 식욕이 좀 떨어지는 것 때문에 밥을 잘 안 챙겨 먹더라고요. 저는 그래도 직업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막 걱정이 많이 됐죠. 그래서 밥 먹어라. 힘들면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. 근데 그 본인의 일에 있어서 힘든 부분에 있어서 저한테 예민함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.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내가 생각하는 결혼할 상대다 약간 그런 게 있었어. 아 내가 진짜 평생 진짜 지켜주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나중에 자식을 낳는다면 정말 이렇게 해맑게 살았으면 좋겠는 그 표본이 딱 그쪽이었다고 확신이 들었거든요. 그걸 결혼을 전제로 안정적으로 연애하다? 결혼하고 싶다 얘도 이렇게 말을 했었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당장 내년에 또 결혼을 할 수 있겠다 얘라면 이 생각을 했었어요. 결혼이라는 단어가 껴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계속 좀 그거에 꽂혀서 조금 상대방한테 나 이런 거에 잘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아 난 이거 안 했으면 좋겠어 서로서로 어떤 게 안 맞고 나는 어떤 게 싫고 어떤 게 좋은 사람이야 이거를 좀 되게 빨리 다 드러내고 싶었던 것도 있는 것 같아. 근데 되게 생각했던 그거보다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요. 연애를 했었어야 됐는데 결혼이라는 단어 때문에 얘가 자꾸 나를 고치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었어요. 저는 약간 좀 잔소리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. 밥 먹을 때는 핸드폰 보지 말자. 그리고 길 갈 때는 앞을 보자. 나는 밥 먹을 때 핸드폰 뭐가 오면 좀 보고 싶은데 왜 그것도 못하게 하냐. 뭐 걸을 때 좀 옆도 보고 걸을 수도 있지. 왜 앞만 보고 걸으라 하냐. 우리 아빠도 이런 잔소리는 안 한다. 이러면서 이게 좀씩 더 과열되면서 저는 이제 잔소리가 너무 심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눈치를 보게 되고 제가 몸에 항상 멍이 있었거든요. 이렇게 축구를 하면서 넘어지고 아니면은 제가 액티비티한 걸 좋아하니까 아니 상정아 너는 몸에 멍이 하나라도 없으면 막 가슴이 허하고 이래? 약간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비꼬는 건가?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저거는 좀 비꼬는 말이긴 했다. 거지. 연애할 때 뭐가 쌓였을 것 같은 느낌이 딱 있었잖아. 근데 딱 저런 게 그러게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는 건데 진짜 쌓이지 이거는. 그럼 초반에는 되게 뭔가 같이 잘 협조해서 맞춰나가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이런 관계가 되게 건강했는데 저도 그렇게 다투다 보니까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. 저는 다름을 인정을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틀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 거예요. 이게 보통의 사람들이야 상정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럼 난 비정상이야?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조금 달랐고 그냥 그게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그냥 지치더라고요. 결혼까지 바라보고 있었는데 너무 안 맞아서 이거를 놔야 되나? 제가 X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조금 우울했었는데
저한테 너의 우울이 나한테까지 전이가 돼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지금은 그래 서로가 아닌 것 같다 타이밍이. 그냥 이렇게 계속 다투다가는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인 채로 서로 미워하면서 관계가 끝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한테.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저는 붙잡았죠. 이제야 너를 대하는 법을 알았고 이제야 너를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하고 저는 이제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이 났어요. 아 뭔지 알겠다. 그게 그래서 저 얘기가 나오는구나. 아, 오케이. 아. 바꾸면 안 돼. 있는 그대로 서로 봐야지 오래 살아. 맞아요. 그래야 그게 서로 죽을 때 같이 죽는 거야. 갑자기? 진짜로? 맞아, 근데 진짜 맞아. 그거 1년은 바꿀 수 있지. 근데 그거 어떻게 20년 안 돼, 동안 안 돼, 못 살아. 나는 평생 야행성인데 아침형 인간으로 살아라 그러면. 아, 그렇지, 힘들지. 그거 죽어요. 아, 그럼. 나 못해, 나 못하는 거고. 재단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, 원래. 나도 그 울고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어떻게든 잡고 싶었지만 좀 놓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. 그래서 나도 궁금한 거 하나 있어. 뭐? 그 이제 처음에 이제 나랑 나가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 진짜 궁금했어. 나는 헤어질 때도 헤어지자고 말할 때도 그 헤어지는 과정에서도 계속 널 좋아했어. 그냥 그때도 그랬잖아. 난 너랑 연애가 하고 싶다고. 연애였으면은 별거 아니었을 만한 그냥 싸움들인데 우리가 결혼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결혼에 맞는 행동이나 그 상황들을 자꾸 생각하고 그냥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. 나한테 충분히 더 잘해줄 수 있는 애인데 왜 이렇게밖에 못했을까.